약속에서 소고기 먹기. 오늘 먹을 고기. 오늘 먹을 고기 두 번째. 이거만 먹으면 부족하니까 소시지. 탄수화물은 밀가루로. 마실 거는 제로 에이드. 근데 이게 소고기 굽자마자 바로 먹어야 되지 않나? 잔 다음에 먹으면 돼. 이따가 소고기 딱 구우면은 소금에 찍어 먹어야 되니까 또 핑크 솔트 이래 싹 갈아가 이거. 여기 솔트 갈았음. 오늘 요 소금하고 와사비 요 두 개 준비했어요. 일단은 소고기 한번 찢어봄. 이렇게 얻는 거 맞나 이거? 약간 지식하면서 소리 나야 되지 않나? 어? 소리 난다. 아 나고 있네. 소리 나고 있네. 소리 나고 있네. 아 참고로 여러분들 이게 아마 한우고 얘가 미국소일 거예요. 근데 그렇게 두 개 구매했던 거 기억이 나. 아니야 얘가 한우고 얘가 미국소야. 맞네. 한우를 할인하는 걸로 샀네. 비싸잖아. 지금 얹은 게 미국소. 뜯어진다. 좋다 좋다. 연기 올라온다. 탄 거 아이가. 이거 한 점 대충 다인 것 같거든요? 이 무 봐봐, 무 봐봐. 자, 유리 이거 한 점 무. 잘 먹겠습니다. 잣. 이렇게 맛있어? 진짜 맛있는데? 와. 그냥 막 씹자마자 모자랗게 막 그냥 씹어버리네, 이거. 자, 유리. 이번엔 요 약간 뾰족하게 생긴 거. 불쇼. 직화. 직화. 불맛 첨가, 불맛 첨가. 이렇게. 띠리! 처음에 이거 굽기 전에 양 적어서 걱정했는데, 맛보니까 너무 만족스러운데? 요거, 요 풀떼기에다가 이 밥 얹고, 소고기 딱 얹어가, 요 와사비 살짝 띠리! 쌈장 들고 오긴 했는데 쌈장 좀 챙겨야 될 것 같은데. 유리 씨 출동 감사합니다. 아니 그 부려 먹는다뇨. 제가 고기 굽지 않습니까? 이제 요거 한우 들어갑니다. 한우 널뜩한 거. 이거 무슨 무인지는 잘 모름. 이야 요번에 쌈장으로 제대로 간다잉. 밥 딱 얹어가, 고기 이래 딱 얹어가, 쌈장도 이래 싹 얹어가. 이게 바로 쌈장 법삭이다 이게. 좋아. 근데 이게 먹는 속도하고 소화시키는 속도하고 비슷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답답해서 못 참겠네 이거. 없는 마지막. 아니, 소시지는 막 얹어놔도 되잖아요. 여기 가쪽에 너무 그 불판이 좀 휑해 보이지 않나 싶은 마음도 좀 있어가지고. 성격 급한 사람 보시게. 한국인이라고 이제. 어따 야. 얘는 요 3등분으로다가 근데 소고기가 입에서 살살 녹아. 최고다. 잘 샀다. 이 오랜만에 이 소고기로 이 배때기 기름 칠한다잉. 왔다. 캠핑 갬성. 그냥 시꺼먼색에 초록색 묻힌 거밖에 안 비네. 근데 맛있어요 여러분들. 비주얼은 그렇게 보이는데 내 눈으로 보는 건 좀 달라. 소리 진짜 오랜만에 먹어. 얘 좀 두껍다. 잘 보이나 이거? 이렇게 부장했다. 소시지? 뒤집어야겠다. 입고 있어요. 맛있을 것 같은데? 거의 뭐 약간 끝에만 딱 굽히는 약간 그 정도 느낌. 이거랑 반모음 맞추고 돼. 으아. 자, 파인지 다녀올게. 내가 할까? 아니. 좀 미안하네. 미안하면 빨리 짜파게티 좀 해봐봐. 응? 미안하면 빨리 짜파게티 좀 해봐봐. 아니 내가 물어봤잖아. 하고 올게요. 유리 면으로 면으로 젓가락 좀 잡아줘. 면으로 젓가락을 어떻게 잡아? 빨리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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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불이야 불났다 밖에 불났다. 오케이 불맛 첨가. 맛있어졌어요. 이게 진정한 마이야르지. 오케이 직화로 마무리. 맛있겠다.
얘가 불맛이 펴진 게 제대로 됐어. 오케이. 아니 그 약간 탔다라는 표현보다 맛있겠다 그런 표현이 좀 더 맞는 것 같네요. 호시시도 이거 뒤집어가지고 요 불맛 한번 볼까? 아 뭐 조금만 까봤네. 어 뭐 제대로 탄 것도 아니네. 이 정도면 탄 것도 아니지. 멀쩡하지 멀쩡해. 멀쩡하지 멀쩡해. 육포네 그냥. 와사비 살 저건저가. 괜찮아 괜찮아. 아 맛있어 맛있어. 아 좋아. 쫄깃한 소고기. 아니 먹는 속도가 당연히 굽는 속도보다 빠를 거라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빨리 굽네. 진짜 추워요. 근데 추운 곳에서 먹으니까 맛있으면서 재밌다? 약간 이런 느낌? 짜파게티 왔어요. 오우 예! 와 진짜 이거 진짜 맛있겠다 이거. 그 짜파게티에다 소고기까지 얹어가지고 연기 때문에 보이나 이거? 짜파게티 완전 잘했는데? 맛있다. 김치 꺼내야 되는데. 김치도 꺼낼게요. 김치만큼은 안 돼. 잘라야 된단 말이야. 가위가 여기 있는 한 개가 전부야. 가위가 없네. 대신에 이거 미나리 미나리. 미나리 넣으면 막 죽는다 이거. 미나리 짜파게티 넣으면 죽는다 이거. 죄송합니다. 이리 갔다 오려고? 김치 작업하러 가셨습니다. 고기랑 무도 맛있긴 한데. 아 여러분들 아니 내가 진짜 가고 싶은 마음 굴뚝 같거든요. 근데 저는 시청자분들을 지켜야 돼가지고. 그리고 화제 예방 화제 예방. 아까 보셨죠? 불쇼 되는 거 큰일 난다니까. 내가 지금 이 자리를 비우면은 응? 산불이 나가지고 이 산이 홀라당 탈 수도 있어. 띠리 미쳤다 미쳤어. 대신에 또 유리씨 또 다녀오면은 맛있는 고기 또 먹으라고 또 내조하는 중. 내조온. 아 잠깐만. 아 제가 이제 이거 먹고 집에 가려고 전용기를 불러놨거든요. 피시계로 보면 아직 정도 시간 아닌데. 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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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에 놨다. 이게 김치가 얼마 없어요. 저희가 가져온 게 얼마 안 돼가지고. 아니 내 김치 많이 가져오자 그랬잖아 유리. 본인이 넣으셨잖아요. 우리 시청자분들 뭐 김치랑 같이 먹는 거 좋아하네. 띠링. 와 유리 김치 진짜 잘 잘랐다. 와. 네 역시 짜파게티랑 김치는 짱이다. 근데 뭐지? 왜 벌써 배부르지? 그래? 먹기 힘든 거 있으면 나한테 맡겨. 흑기사! 야, 오늘 시청자분들하고 이렇게 또 어? 밖에서 또 같이 밥 먹으니까 또 신나네요 또 이거. 좋다. 고기가 이제 슬슬 요 마무리겠다. 그래도 오늘 뭐 우여곡절 끝에 소고기 묵방 너무 좋네요. 새롭고. 네. 다음에는 김치 많이 챙겨주세요. 다음에도 올 거예요? 아 다음에 올 수도 있죠. 그 짜파게티 아까 이거 다 던 거 괜찮은데. 자, 다 먹어 다 먹어. 아 괜찮은데. 아니 신난 건 아니고 음식 남기면 벌 받잖아요. 벌 안 받으려고. 이게 여러분 배부른 이유가 천천히 먹기 때문에 배불러요. 왠지 나도 좀 배부르더라. 소시지 안 볼래 유리? 아 소시지 너무 큰데? 좀 작은 것도 있어. 어 작은 것도. 맛있어. 소시지 맛있어? 응. 어 그래? 나 작은 거 먹을래. 작은 먹어봐봐. 긴 놈도 요거 한 반쯤 잘라가지고 작게 자를게. 여기 또 입이 작아가지고. 여러분 숯불 소시지 맛있어요. 그렇지. 캠핑 오면 이거 숯불 때문에 온 거 아닙니까 이거? 띠리. 후라이팬
냉면 구울 때보다 좀 덜 짠 느낌? 물 좀 가져올게요. 갈 때 그 파워에이드도 하나. 그래서 초코바도 하나. 아름다워. 치킨 다녀. 좋다는 거지. 초코바는 이따가 먹어요. 녹겠다. 반쯤 녹아 먹으면 더 맛있잖아. 그런가? 초코바도 숯불에 구우면 어떤 맛 날까 궁금한데. 그럼 밑으로 다 들어가지 않을까? 숯으로? 괜찮은데? 아, 마시멜로 안 가져왔다. 아깝다. 다음에 또 와야겠네. 실수가. 그때는 마시멜로 구워 먹겠습니다. 근데 여기 1박 하는데 12만 원이야. 집에서 그 가스레인지로 하면 맛있어. 근데 평일이라 좀 싼 편이에요. 12만원은 이렇게 산 중턱에 카라반 대여해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12만원이면 괜찮은 가격이거든요? 근데 사장님 갔지? 여기 주변에 10만원 하는 데도 있더라고. 거기 자리 없어서 여기 왔어요. 거기로 가. 사장님 먹지? 거기로 가. 소시지도 너무 맛있다. 풀로 왕창 들고 왔는데 이거 뭐 먹을 수가 없네. 나도 하나만 줘. 좀 잘라서 주시라고? 그렇게 반등이었어? 좋다. 미우리 이거 이 소시지 안 물 볼래? 배불러요. 나도 미나리 한 대 줘 보이소. 역시 시코땡이지. 불불불불. 시코땡이 제일 좋잖아. 근데 그거 처음 알았어요. 담배 필 때 입에 이게 들이키면서 해야 된대요. 아, 알았다. 불 붙일 때 빨아든 게 된다 하더라고요. 아, 처음 알았어. 그러니까. 나 몰랐어. 그때 오빠 그 집들이 할 때 친구들이 왔었거든요. 맞지? 그때 알려주더라고. 내 친구들도 참 좋은 거 알려준다. 먹방 끝. 빨리빨리. 아, 진짜 시려 죽겠다 이거.